이건 6월달 아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든 지 살짝 좀 돼가지고 광택을 조금 잃긴 했는데 일단 이거. 이거 프리미엄 라인이고 제가 튜토리얼 때 했던 거예요. 제 손 여기. 엄청 많이 자랐죠? 그리고 요거. 저 얼음 네일도 제가 이쪽 손에다 한 거예요. 프리미엄이고 얘도 프리미엄입니다. 되게 특이한 색깔의 스와가 들어갔고요. 여기 보이세요? 자개에 조개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기본적이지만 되게 이렇게 많이 박는 게 가격면에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이것도 저희 고객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만들어본 나비. 이거 정말 인기 많았어요. 꽃이랑 도깨비젤, 마블, 픽시 이쁜 거 다 들어있는? 근데 뭔가 청순한 느낌? 이것도 약간 청순한 느낌. 제 네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무려 59,000원. 가격 되게 저렴하죠. 그리고 이거는 해마랑 해초 들어가 있고요. 이게 색깔이 되게 오묘합니다. 이 해마랑 해초는 그때 제가 언박싱에서 보여드렸던 캔디스톤 거예요. 이것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마블. 요렇게. 이건 저번에 샀던 프레임들 다 써서 추가 주문했는데 요 스마일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제 손에 있는 거, 요거. 요거 할 때 썼어가지고 한 번 더 샀고, 이건 뭐지? 이거는 퍼스트 스트릿 그 펄스 젤 건데요. 젤로잉. 요거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번 여름 신상이고 새콤달콤 팩이랑 이거는 네온 포션입니다. 한번 까볼게요. 오, 여기는 차트판이 엄청 커요. 보통 차트판 요만한 엽서 사이즈 주는데 얘네들은 대단하게 큰데. 짠! 이렇게 네온 컬러들입니다. 요즘 네온 초록이 많이 없었었는데 여기는 네온 초록이 들어있고, 화이트 중에 하나는 요런 펄감 있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바틀에서 컬러가 살짝 달라요. 두 번째도 펄감 있는 제품인데 펄이 살짝 다릅니다. 이거는 발색 샷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약간 판이 굉장히 크다는 것? 진짜 커요. 이걸 어떻게 넣지? 어쨌든 새콤달콤 팩은 이렇게 7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름 신상인데
이렇게 짜서 쓰는 젤이거든요. 이거 짜가지고 도넛 네일이나 아니면 뭐 후르츠, 빵떡이 이런 거 만들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젤링 12종 세트. 베이스 젤 바른 손톱 위에 컬러 젤을 적당히 짜서 바르고 큐어링하면 된대요. 이건 스티커 형식의 라인 테이프인데요. 처음 써봅니다. 어떨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모양의 스티커고 얘는 트윙클 무드 디어마이 젤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한번 그냥 시켜봤어요. 헐 오페라? 오페라 진짜 오랜만이다. 오페라 아는 분 계세요? 예전에 국시할 때 여기 거 진짜 많이 썼는데 오묘한 오팔 펄이에요. 이거랑 잘 안 쓸 것 같은 노란 색깔 펄도 같이 들어있고 얘는 총 5개 들어있습니다. 좀 되게 저렴한 가격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귀엽네. 용량은 10g 들어있고요. 약간 전문가용보다는 살짝 셀프용인 느낌이 나는데 가격은 또 셀프용까지는 아닌? 베이스 속에 베이스 컬러가 들어있는 글리터입니다. 이런 걸로는 세로 그라데이션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잘 되거든요. 약간 네온보다는 파스텔 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은 이거 너무 케이스 귀엽죠? 싸이월드. 요즘 싸이월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빨리 들어가서 사진을 지워야겠어요. 전 약간 미니룸 그냥 시커멓게 해놓고 하나만 딱 세워놓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까맣게 해놓고 간지나게 그런 걸 좀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컬러 차트판 들어있고 뒤에 세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 게 은근 훨씬 좋더라고요.
컬러는 이렇게 눕혀서 들어있고요. 딱 보시다시피 약간 파스텔 톤? 근데 파스텔, 아니 시럽 중에 회색깔 시럽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사실 모스티브의 이미지는 제가 국시 때 사용한, 그러니까 한 6, 7년 전에 사용한 그런 느낌밖에 없어가지고 어떨지는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케이스는 굉장히 컬러감이 예쁩니다. 매트한 느낌이에요. 키젤 꼬무젤 발라놓은 느낌? 이건 그냥 싸구려 팩시고요. 탭 같은 거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세 개 샀고, 이게 저희는 워터데칼만 있었는데 스티커도 나왔더라고요. 스티커도 하나 사보고 사는 김에 이런 귀여운 것도 사봤어요. 그리고 테디베어들. 요즘 곰돌이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귀여워서 하나 샀습니다. 아, 이거는 서비스로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츠. 이달 아트에도 쓰고 일반 아트에도 많이 쓰는 애들입니다. 다음 택배에는 공주거울이랑 해초, 해마. 그리고 이거는 곰참입니다. 곰참 좀 떨어져서 여러 개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귀여운 곰돌이 스티커를 하나 더 샀고요. 이달의 아트에 필요한 재료들이랑 프레임 하나씩 샀습니다.
이거 슬리퍼 너무 귀엽죠? 이번에 시술 슬리퍼를 바꿨는데 이게 소독도 잘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이건 이제 여성용이고 그리고 남성용. 근데 남성용은 아무도 신지 않아서 새 거예요. 저는 이 색깔입니다. 꽃이 폈어요. 이거 꽃 잘 안 피는데 옆에 여기도 꽃이 피고 있네. 얘네들도 햇빛 하나도 안 보고 물도 그냥 주고 싶을 때 주는데 보이세요? 이 밑에까지 다 내려온 거? 원래는 이 화분 안에만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그 여기 웃긴 애가 하나 있어요. 이거 아이비 아닌가요? 모르는 애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제일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무성한 애들은 얘도 무성한데 얘도 되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자랐어요. 여기는 스피커랑 이거는 미스밀로 글리터 젤인데 먼지가 쌓였네. 네이샤 특성상 먼지가 좀 잘 쌓입니다. 여기는 캔디스톤 아트북이랑 스티커북. 요 홀맨 같은 거는 제 CCTV예요. 귀엽죠? 이 장난이 아닌데? 제 어깨가 좁은 편인데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